오동현 TV 서울의 소리 정대택 TV 인터넷 뉴스 신문고 법률낙금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그 세 번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 정대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닷컴 대표 추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법시대가 3회차를 맞았습니다. 방송 타이틀 정법시대는 천공의 정법시대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한자로는 정사정 법법대시 대신할 대자를 쓰는 정법시대는 정치 법률 시사를 대표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이번 주 화제의 판결, 화제의 재판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방통위의 지난 1년이 다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지난 17일 방통위에서 2023년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 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와 KBS, JTBC, YTN에 모두 더해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매겼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위원이 3명은 돼야 한다면서 MBC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첫 정식 판례입니다. MBC와 함께 제재받은 다른 방송사들도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후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동관 시절 의견한 YTN 민영화와 KBS 이사 선임 등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 후보 임명 제청 또한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으로 봅니다. 야권 인사 4명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여권 이사들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선출은 원천 무효라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KBS 위법 상태의 해소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법시대는 KBS 야권 이사 4명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지지해야죠. 지지해야 되고.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짓거리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처음에 이동관이, 그 다음에 김홍일이, 김홍일은 그 중수부장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 탄핵시킨다고 하니까 이진숙이 또 그러다가, 라는 것은 50대 허문도 시켜가지고 언론 통폐합한 거 그 이상이라고 봐요. 우리 변호사님은 이런 방통위 2인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처럼 다 위법하고, 네. 불법적인 그런 행태인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상당히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특히 지금 아시겠지만 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 절차를 들어가 있고, 또 어제 뭐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청문회장에서 욕도 하고.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방통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네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KBS 사장 그 박상범이 그거 디올백 쉴드센 박상범이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참. 하여튼 그 KBS 공신력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KBS. 뭐 시청률을 봐도. KBS에서 거의 보지 않죠. KBS 가요 무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리고 9시 저 뉴스 그리고 이제 그 시사 토론 몇 개는 꼭 챙겨봤는데 전혀 돌리질 않아요. 진짜. 가장 효과적인 게 박민 시절에 지금 현재 이렇게 파행될 때는 그 시청률을 납부하지 않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 달에 그걸 분리 신청을 했더니 고지서는 꼬박꼬박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박꼬박 안 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분리 신청하는 법을 가르쳐드려야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 좀 길더라고요.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은 KBS 수신료 그 분리 고지하는 방법 찾아보면은 그 각 지역 수신 그 수신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먼저 아파트에서 전화 저 관리실 전화하게 되면은 자기 관리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관리번호를 가지고 그 지역 본부에다 지역 수신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나는 분리고지를 원한다. 그 번호를 대고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분리고지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전기요금에 합산선 했던 거죠. 그렇죠. 분리고지 신청을 안 하면은
지금 그러면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계속 나오는가요? 그 유예 기간이 유예가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결국 이제 KBS가 자기들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을 때는 다시 원위치 하든지 네. 하겠죠. 그래서 편법으로 지금 분리고지한다고 하면 엄포만하고 이제 실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은 살인 면제기간 아닙니다. 꼭지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선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의 건설업체 GD종합건설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4일 영덕군 지방상수도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에서 GD종합건설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담벼락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자는 휴식 중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숨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건설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사고 당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한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보당 신승용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 존중의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력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예기간이 왜 생긴 것입니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재정적 여유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라고 따지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노력은 전혀 없었고 경영자의 살인 면제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그는 공사 금액이 49억이면 무죄가 되고 51억이면 유죄, 상시 근로자가 49명이면 무죄이고 51명이 유죄라는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연 2천여 명이며 OECD 평균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법시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가를 그렇다면은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으로 적용 안 된다면 어떻게 무죄를 주냐고요? 변호사님, 과실치사라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런 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실무상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 관련된 좀 그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야지 좀 더 이렇게 처벌이 더 강화되고 그런 부분 어떤 이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게 또 열거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뭐 과실치사나 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그런 어떤 규회에 신설을 했는지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입법하는 과정들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모르겠네. 저 민사소송에서 주의적 청구가 있고 예비적 청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형사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도 이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잖아. 하던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면은 무슨 법으로 처벌해달라 해가지고. 공소 제기할 때 그런 거 안 하는가요? 나는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검찰이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기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죄가 나왔을 거고. 그 검사가 네. 짜고 친 무슨 뭐 그 잘못했다 검사 직무유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경영자분들 만나게 되면은 너무 위축된다는 이제 주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회사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굳이 형사처벌만 강조를 하면은 결국 경영이 어떤 이런 위축이 되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없나요? 그런데 뭐 민사상 재산 뭐 어떤 민사상 어떤 손해배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어떤 그 법인이든 대표든 개인적인 뭐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면죄부가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모든 게 뭐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뭐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돈 있는 사람 많거든요. 기억하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좀 그 손해배상액보다 더 큰 과징금이랄까요?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기금을 모아서 또 어떤 안전장치를 하겠다 내지는 피해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뭐냐 거액의 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위안을 드리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네,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네, 그게 뭐 실제로는 그 항상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된다.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들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손해배상이나 그 금액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고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정말 상당한 금액의 어떤 벌금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금액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또 국회 뭐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보훈부가 해야 할 일은 친일 청산이지 친일 양산이 아닙니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기소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재산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휴손들에게 다시 매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훈부에서 위탁받은 필지 가운데 지난 2009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팔린 친일귀속재단 341건 중 최소 친일파 7명 재산 12필지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되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 정립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했더니 이것을 맡아 놓았다가 다시 되팔았고 묵인해 준 것입니다. 25개 독립운용가 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단열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가 기속 및 확인 결정을 한 친일 귀속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도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구매하게 해 친일 후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부정의 상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은요, 뭐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제로 올라왔고 기사도 봤는데 침소 공대한 거 아닌가. 아무리 친일 재산들이 환수됐어요. 그럼 그 안에 시골에 그 조상의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 걸 매각 서울 저 건물서 가지고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조상 묘소가 있는데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침수봉 될 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도로 환매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저기 경험칙상 또 사회 도리상 윤리상 뭐 친일했다 해서 뭐 아주 그 사람이 그 친일 재산을 가지고 무슨 송병준이나 저 이완용인처럼 막 서울 근교에 있는 엄청난 땅이라면은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어디 시골 구석에 공시지가로 뭐 몇백만 원 나가는 땅을 가지고 무슨 환매해 줬다고 그런 건 침소봉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요. 지금 환매된 게 만 3천여 메다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000평. 3,000평.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4,000평. 네네. 4,000평인데 한 사람한테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초당 그 그저 연구권자들한테 해서 어느 부분을 가져갔더만 이 네.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화재의 재판과 판결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데요. 이번 주는 재산을 지키려고 사퇴한 부청장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문헌일, 저 서울의 구로구청장 이야기입니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1990년대 구로구의 정보통신회사 문엔 엔지니어링을 차렸습니다. 네, 문 엔지니어링. 네. 네. 서로 그리고 구로구청장이 되고 나서 확인된 비상장 주식 4만 8천 주, 약 1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듬해 3월 인사혁신처 산하 심사위원회는 이해충돌을 막는 차원에서 해당 주식의 백지신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4개월 뒤 구로구에 있던 회사 주소지를 금천구로 옮기고 백지신탁 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부장판사 김정중은 직무 관련성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구청장 지휘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10월 15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는 법원 결정은 사심 없이 구정을 수행해 온 자신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주식 그 백지 신탁이라는 게 공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일정 금액 갖고 있으면 수탁 기관에 맡겨 이제 처분하더라는 제도인데 문헌일 이제 이 구로구청 전 구청장이 임기 2년만 이걸 거부하고 돌연 사퇴한 것 같습니다. 비판의 뭐 목소리가 거칠게 나오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이 부분 지적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 남부교도소 잠깐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로구를 천왕동이랑 구로구를 좀 제가 지나서 왔는데 여기저기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뒀더라고요. 그 자기 재산 170억은 아깝고 또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한 30억 정도 36억. 네,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뭐 공직자로서 본인이 일단은 그렇게 지자체 장으로 준비를 하고 했으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네 참 어이가 없는 네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백지신탁을 하면요, 그 경영권 상실하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아예 후보 입후보 할 때 아예 그런 걸 좀 심사를 해서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할 때 미리 백지신탁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지금 최근에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어떤 그런 이런 주식 백지신탁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선거 출마하기 전에 각서를 받는 형식으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정 팀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 원의 돈이 든다. 자기 돈 170억 원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 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 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 협의 없이 공직 사퇴에 대한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구청장 사퇴로 구로구는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오변호사님 지금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자신을 재산을 지키려고 이제 국민이 뽑아준 것을 포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어떻게 보시고 저희도 사실 황당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그 문헌일 전 구청장의 이런 어떤 사태 결정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이런 공직자 특히 구청장 지자체장이 뭐 돈 있는 사람의 어떤 뭐 돈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한 지자체의 장으로서 그 구로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 그 구민들의 위해서 본인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거를 나왔을 건데 자기 재산이 이제 막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구민들의 선택을 다 저버리고 그냥 사퇴를 한 거잖아요. 정말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은 백지 신탁을 할 경우 이제 스타 기관이 60일 이내에 지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물론 그 재산 그 개인의 재산을 저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그 주식 백지 신탁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주식 백지 신탁을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직자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백지 신탁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주식 백지 심사 위원회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공직자로서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자기가 했었고 그래서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은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연히 감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죠. 법을 따라야죠. 네. 양손에 떡을 다 먹으려면 먹으십니까? 버려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자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사업체가 좀 유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보도 입수하기가 용이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번에 문원일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사를 금천구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본사가 금천구에 있고 구로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구로구에 있는 그거를 뭐 정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네, 이 부분들은 뭐 공직자로서 당연히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뭐 개정할 필요 같은 건 없나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근데 뭐 이게 지금 일단 자기가 백지 신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건데 그 사퇴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지금 국민 세금 또 낭비하고 국민들의 그 국민들의 선택을 저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다면 보궐선거비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선법에서 부정선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맞습니다. 낙선이 되면은 그걸 물어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 취지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뭐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헌정사회 지방자치제사회 처음 있는 일 아닌가 무슨 뭐 부정한 일이 있어서 사퇴를 한다든가 뭐 저 법원 판단으로 이제 선거법상 뭐 자격을 상실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근데 이렇게 지금 자진 재단을 지키려고 자진 사퇴한 건 아마 처음이라서 아마 뭐 어떤 입법을 같은 보완하겠죠 법률로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사전에 이제 주식 백신 다 관련된 약속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내에서도 검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차례 이제 그 입법할 때 당내 경선 나갈 때 나는 포기하겠다. 네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참 미리 사전에 징구 약속 그 증서를 징구하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뭐 그런 건 예방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문 구청장께서 아주 큰 재미를 웃음을 안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그 구청장 사퇴 총평에 대해서 우리 정 팀장님께서 어떤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제 토호 세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든 170억씩 자금을 그런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가 그런 회사를 운영했는가 거기엔 분명히 탈세 같은 것도 따라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최근에 희자되는 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이것도요 김건희 제가 아는 김건희를 제가 김건희를 2003년도에 그 진건희 어머니 최은순을 통해서 처음 인사를 하고 그 과거도 알게 되고 1999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가방만 들고 나와가지고 주 어머니가 운영하는 저 경기 북한 강변에 금남리에 모텔 옆에 조그마한 농가에서 살던 애가 어떻게 그 돈을 투자했는가 그 돈을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이냐면은 중앙 여성중앙인가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가 1990
90년대 후반에 IT 산업에 투자할 돈을 벌었다겠는데 가는 90년대 IT 산업에 투자한 일이 없어요. 놀러만 다니고 그런 애지. 내가 알기로는 서초동에 있는 미술학원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있었다는 거고 뭐 한번 결혼했다가 파혼했다는 거고 라마단 르네상스에 출입했다는 거. 그럼 그 돈이 수십억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 돈이 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밑돈으로 대주고 명예만 빌려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면은. 그러면 최은순이가 2003년도부터 정대택이 돈 53억 저기 도천동 안소현 씨하고 저기 동업해가지고 이익 봤다고 하는 약 90억 도천동에서 이런 돈을 김건희한테 주었다면 증여세를 물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 재판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김건희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못한 것은 김건희 그 소득 증명하고 국세청 윤석열이 그 2013년도에 징계받을 때 정직 1개월 그 회의록을 내 입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이것은 그 이 구청장의 그 어떤 불법 이런 기회를 이런 계기로 해서 한번 사찰도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엉뚱한 짓 그러는 사람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오늘 지금 녹화를 하는데 우리 정대택 팀장님께서 그 탄원서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그 고압 사건 660 사건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정대택 법조팀장께서 작성하신 탄원서에 있는 탄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사건 2022 고압 660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탄원인 정대택 위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탄원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21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대통령인 윤석열과 처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과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75세 정대택입니다. 탄원인의 사건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였음에도 검사 윤석열 등의 뒷배질로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게 되어 누명을 쓰고 징역살이도 하게 되며 알게 된 사실은 일부 검사들은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른다고 수사하여 기소하는 사례를 직접 겪어보았으며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도 선고받아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고 범죄 사실은 수천 명의 직원 중 김아무개를 잘 모른다 했다는 것이고 상급청인 건교부의 공문이 협박이었다는 공소사실인 바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인들이 충분히 변론하였으라 믿습니다. 위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탄원인은 탄원인의 형제자매 4남 3녀와 사촌 12명의 생사는 40명의 생질에 대하여 혼사관계와 생업수단도 알지 못하며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서 무엇을 이행하라 하면 외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바 이런 기억을 형사소추한 사실은 폭군궁예의 관심법이며 폭군연상군의 폭정이라 할 것이며 독재자들의 정적 죽이기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을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또 다른 선물이 함께 있습니다. 양심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어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의 올바른 판결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원인 정대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형사부 기중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법시대 1부 순서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순서 이슈인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코너에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를 모시고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를 막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 입장과 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민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예전에 그 검사 생활을 딱 1년 하고 때려쳐서 지금까지 변호사 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저를 갖다가 뭐 길거리에서 뭐 투쟁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피해자하고 같이 대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하고 있고 또한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피해자연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1조 원대 이상의 피해를 낸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IDS홀딩스, 벨류인베스트코리아, 그 다음에 MBI, 또 최근에 저기 발생한 그 KOK 사조대 사기 사건, 또 ICCFVP인데 ICCFVP는 일본에서만 1조 이상의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절대 법률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피해자분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까? 단결이 별로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단결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뭐 피해자들은 그 단체, 그 사기 피해 단체별로 한 만 명 이상씩은 다 돼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제 뜻을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고요. 각 단체별로 100명 이상씩은 다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금융사기 유형이라는 것이 뭐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금융사기 역사를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이팔 다단계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소위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품 다단계 사건이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의료기구를 판다고 그러면서 의료기구를 빙자해서 다단계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뭐 의료기구라는 그런 상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다단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어느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융 다단계라고 그래요. 네. 그건 상품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파생상품, 금융상품 가지고 사기치기 때문에 금융 다단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품 다단계나 금융 다단계의 경우에는 모집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모집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모집책 대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갖다가 앞세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소위 뭐냐면 그 신종 다단계인데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또 최근에 발생한 홍콩 ALS 이런 식의 은행이 개입된 그런 다단계 그러니까 그 다단계는 아니죠. 은행이 개입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단계 조직에 있어서 조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을 대신 조직원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네. 이건 상당히 좀 피해가 막 아주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코인이나 아니면 토큰을 가지고 한 다단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의 십몇 년 전에 발생했던 MBI 다단계 사기 네. 사건인데 코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런데 네. MBI 같은 경우에는 그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외국에서 수입된 그 코인 다단계 사건이고 그 피해액이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흉내낸 다단계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KOK 그 코인 다단계 사건인데 그건 한국에서 본사를 두고 해외로 코인 다단계를 수출하는 다단계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피해가 4조가 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8일 남부지법에서 재판정에서 사기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영수를 습격하는 사건이 예, 그렇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예.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건도 역시 뭐 근데 그거는 뭐냐면 코인을 예치한 다음에 이제 코인을 갖다 불려주겠다 하고 네. 이게 사기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사람들이 좀 뭐라고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데 즉 1조 4천억을 사기친 그 하루 인베스트라는 그런 코인 예치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코인 예치 업체가 뭐 방준화라는 사람한테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주면서 그걸 불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사기인 게 판명났죠. 네. 즉 하루 인베스트에 있는 운영진하고 또 방준호하고 서로 공모해 갖고 1조 4천억을 사기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의 주범은
하루 인베스트가 아니라 바로 방준호입니다. 네. 근데 참 웃긴 것이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하루 인베스트 운영진하고 방준호가 전부 다 공범으로 기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소시켰냐면 검찰이 기소가 참 웃겨요. 하루 인베스트에 있는 운영진들은 1조 4천억 사기라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방준호는 600억만 기소했습니다. 상당히 그 사건이 좀 축소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보니까 피해자들 황당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방준호 재판의 재판장한테도 기록 열람 등살 신청하고 네. 하루 인베스트의 재판장한테도 그러니까 사건 기록 열람 등살 신청했어요. 근데 두 개 재판부에서 열람 등살 둘 다 안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상당히 혼선이 있는 거죠. 네. 분명히 하루 인베스트하고 방준호하고 같은 공범인데 왜 방준호는 600억만 기소되고 하루 인베스트는 1조 4천억 기소되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상당히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그 분노를 느낀 거죠. 네. 그런 가운데서 마침 8월 28일 날 하루 인베스트 공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피해자가 욱하는 마음에 준비해왔던 칼로 하루 인베스트 대표 이형수를 찌르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찌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방준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하루인베스트 재판을 보러 갔는데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니까 욱하는 기분에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목을 찌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는 검찰이지 네. 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원의 뭐 경비가 잘못돼 갖고 찔렀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언론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분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가해자분은 그 살인미수로 네. 현재 구속이 돼갖고 11월 달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1조 4천억 그 사기친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하루인베스트 대표 아니 하루인베스트하고 방준호 때문에 80억을 날린 그 피해자는 현재 깜빵에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영수와 방준호가 지금 별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같은 남부 지법은 맞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하루인베스트 공범들을 재판하는 재판부하고 방준호를 재판하는 재판부가 틀려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준호 600억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물었어요. 그 여러 가지 걸 볼 때 왜 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 그 공범들이 재판받는 1조 4천억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가 안 되느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판사가. 그런데 예.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봉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 방준호라는 사람이 나이가 30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해갖고 서울대 출신하고 같이 뭐 사기를 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죠. 도대체 방준호가 어떤 백이 있길래 네. 공범들은 1조 4천억으로 기소가 되는데 방준호 자신은 600억밖에 기소가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 8월 달에 방준호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징역 10년밖에 안 나왔죠. 네. 왜냐하면 600억밖에 기소가 안 됐으니까. 네, 네. 만약에 1조 4천억 기소했으면 아마 최소 40년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NFT라고 부르기도 하는 베어딕스의 뭐 김춘조, 최유아 등이 저지른 코노코인 사기 사건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코인 사기 사건에 그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NFT 사건은 뭐 작년에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근데 나중에 뭐 언론에서는 나오고 나왔죠. 나중에 윤석열 NFT를 갖다가 중간에서 누구죠? 그 당시 그 국민의힘의 저기 그 뭐야 전 의원이 있었죠. 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사람이 중간에 그 다리를 놔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NFT를 반항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NFT를 발행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홍보거든요. 그럼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홍보에 대한 대가를 윤석열 측에서 그 NFT 만든 사람한테 준 게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착이 돼 있는 거고 또 게다가 윤석열 NFT 그 발행한 베오딕스 이쪽이 보니까 김진태 그 NFT도 발행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저희가 지금 그 난관을 겪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고소한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네. 제대로 기소가 안 돼 있어갖고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철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게다가 그 당시 윤석열 NFT 발행하는 베오딕스 거기 있는 모집됐던 이 책들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윤석열 NFT고 여기 또 나경원도 있기 때문에 나경원 NFT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네. 선전하고 댕겼어요. 즉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NFT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정치인들이 그 개입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뭐 하루인베스트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보면은 역시나 또 문제는 또 검찰이네요. 네. 검찰이죠. 네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또 기소 자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보다 하다 보니까 뭐 피해자분들도 더 이제 이렇게 화가 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대규모 금융 사기를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100억 정도 사기치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우리가 1조 정도 사기치려고 그러면요. 공개적으로 사기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은밀하게 사기쳐 갖고 그 사기치는 게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공개적으로 막 선전해서 모집책을 동원해야지만 1조를 사기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차라리 은행을 이용해서 화끈하게 홍보를 하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범인이 누군지 눈에 딱 들어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네. 절대 은밀하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금융피해자연대 회원 단체들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보니까 이것이 특징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치인이 있고 그 정치인이 배우 있기 때문에 네. 그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또한 그 사기꾼들은 정관리의 변호사를 갖다가 선임하기 때문에 정관리의 변호사를 통해서 손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쭉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에는 정치인들이 꼭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예를 든다 그러면 IDS 홀딩스 사건, 그 1조 원대 사건이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경대수 전 국민의힘 의원 네. 그리고 변웅전 전 의원 네. 변웅전이는 예전에 아마 자유선진당 대표였을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벨인베스트 코리아 보니까 뭐 유시민 의원도 나오고 뭐 도종환 의원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KOK 거기는 노웅래 의원하고 윤창현이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그 사람 이름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국회의원들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속된 사람도 있었어요. 네.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우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네. IDS 홀딩스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건요. 그것이 뭐 실제로 이런 것이 저는 전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 추측인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IDS 홀딩스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훈이가 2014년 8월 달에 670억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2년간의 기간 중에 1조 원을 추가로 사기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네, 네. 재판 중에 1조 원대 사기를 추가로 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경우에는 밸류 인베스터의 대표인 이철이가 처음에는 7천억대의 금융범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보석으로 풀렸어요. 그런데 이철 이 사람이 보석으로 풀린 기간 중에 2천억에 추가로 또 금융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7천억의 금융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2천억의 추가 사기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영장이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판 중에 친 2천억의 금융범죄에 대해서 영장이 또 기각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검경은 뭐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와중에서 소위 대형 로펌이나 전직 대법관이 또 변호사를 왔다가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IDS 홀딩스의 대표인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에 1조를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밖에 안 나왔고 네. 또 7천억 금융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중간에 2천억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밸류인베스트 대표 이철의 경우에는 총 14년 6월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사기친 사업가가 845년형을 받았어요.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과연 그 법이 있는 나라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최근에 보면 해외에서 그 60조 원의 코인 사기를 저지른 뭐 루나테라 그 운영도 있었잖아요. 네, 권도영. 권도영이 네, 그렇죠. 네, 네. 권도영이가 우리나라로 계속 오고 싶었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기꾼에 대한 형이 워낙 네, 약하니까 네. 한국에서 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는 진짜 사기꾼 공화국일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 정관계 비호 세력들 네. 특히 그 부실 수사한 검사들 손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척결하기 전에는 금융사기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형이 약하네요. 약하죠. 네. 그렇죠. 금액, 피해 금액이나 예. 피해자 수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게 정치권, 정치인들이 관여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뭐 검경에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또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뭐 방준홍 같은 경우에는 겨우 600억 정도만 기소를 하고 네. 또 이 사기꾼들이 또 이제 그런 사기친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변호사를 또 다 선임하고 네. 그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재판받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투쟁하시다 보면은 어떤 뭐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거 없나요? 계속 가시다 보면은 집회하는 거 보면은 항상 우리 변호사님이 마이크 잡고 지금 선봉에서 사시는데 아이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난리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법원이나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게 참 문제인데 물론 제가 볼 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걔네들이 사기치도록 내버려둔 비호 세력이 문제예요. 저는 비호 세력들을 정치인 그리고 검사 판사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검사가 문제예요. 검사. 제가 볼 때는 특히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72억 사기로 재판받고 있는 자가 추가로 1조 사기치는데 내부로 두잖아요. 네. 물론 뭐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저 정관계 비호 세력이 밝혀졌지만 정관계 비호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네들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호사들이 사기꾼 돈을 받고 변호하잖아요. 소위 정관예우 변호사. 네.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소위 뭐냐면 과거에 고위층 뭐 판사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응? 자기네가 받는 수임료가 그 작물이나 범죄 수익이라는 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이종근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이종근 변호사는 예, 그 검사 시절에 다단계 때려잡는 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최근에 발생한 1조 원제 다단계 사기 사건인 그 시더스 코리아로부터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검사일 때는 시더스 같은 걸 때려잡았는데 자기가 받은 그 돈이 네. 범죄 수익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것뿐만 네. 아니에요. 김현장이 있어요. 네. 김현장이 그 뭐야 곤도영 뭐 테라 루나로부터 네. 90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90억이 범죄 그렇죠. 수익이라는 걸 네. 김현장이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또 이번에 그 제가 이번에 뭐 좀 한번 살펴봤는데 하루 인베스트 방준호 사건 거기 변호사를 한번 쭉 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뭐 거의 거기도 김현장이 껴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현장이 그쪽으로부터도 수십억 대의 돈 받았을 텐데 그것도 피해자들의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해요. 그 변호사가 받는 돈은 사기친 돈이고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그 돈은 당연하게 피해자한테 와야 돼요. 네, 환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찰이
그 사익금 변호사도 다 수사해갖고 응? 그 돈을 갖다가 몰수하고 그리고 그 사익분을 네. 변호하는 변호사를 범죄의 수익 스스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한 건도 처벌된 예가 없어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제가 독일의 논문을 보니까 1995년까지 독일에서 사기꾼 변호에서 수임료 받은 변호사를 처벌한 건수가 28건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건도 없잖아요. 네. 뭐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뭐 굉장히 네. 민주사회 아니에요. 거기도 변호의 변호인의 변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에서조차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또 처벌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기꾼 변호사가 받은 돈에 대해서 범죄 수익 스스로 처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그 돈이 다 변호사 그 피해자들부터 나온 어떤 보면 범죄 그렇죠. 수익이고 그렇죠.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또 당연하다듯이 또 피해자들 돈이니까 수임료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네. 좋아하시는데 네. 왜 그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뭐 계좌 추적해 보면은 다 나오죠. 네, 다 어디서 그렇죠. 나온 돈인지가 다 확인이 되는데 네. 뭐 불과 그렇게 확인 안 하는 게 자기들도 나중에 이제 옷 벗고 정관료 그렇죠.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임죄도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 다 회사일 텐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변호사 선임하는. 아, 근데 자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배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걔네들이 만든 회사 자체가 다 사기 이용되는 네, 거고 네. 어차피 사기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기 친 돈을 배임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범죄 수익이라고. 범죄 수익이죠 다. 범죄 수익. 네, 네. 범죄 그래서 수익. 범죄 수익 수수.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올해 4월 1일인가 그때 그 총선 중에 국민의힘에서 네. 이종근 일가가 범죄 수익 수수로 고발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그거는 그 전에 금융피해자 연대에서 많은 문제 좀 삼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국민의힘이 워낙 선거 밀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수 될 것 같았으면 고발 안 했겠죠. 전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해도 분명히 그 사회권 변호한 변호사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종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조사해 갖고 자기네들 그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중에 사회권 변호한 사람이 있으면 다 윤리위원회 회부하길 바랄 뿐입니다. 네네. 네. 그럼 이번에 좀 울산지방법원도 KOK 그 최상위 모집책이 뭐 영장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는데 예. 그 사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OK 사건이 어떤 거죠 이거는? KOK 사건도 역시 그것도 이제 코인 갖고 장난친 거죠. 어떤 거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것 일종의 코인 토큰형 사기라 그러는 건데 네. 원래 그 원조가 MBI였어요. MBI. MBI는 뭐냐면 해외에다가 그 본사를 두고 뭐 코인 토큰 가지고 사기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오히려 코인 토큰 사기 본부를 만들고 해외까지 수출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사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속칭 K 사기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K 콘텐츠 즉 K 문화,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K문화 컨텐츠, 한류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넷플릭스 이상의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KOK 토큰을 발행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적어도 K컨텐츠, 한류 컨텐츠를 개발하고 넷플릭스 정도의 그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말만 해놓고 네. 그 사람들이 말한 K컨텐츠를 개발한 것도 없어요. 개발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개발했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터잡은 그 코인이나 그 토큰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 믿고 투자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요. 그런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발한 게 누구냐면 그 KOK라는 다단계 집단의 최상위 모집책을 갖다가 피해자들이 고소해갖고 그 10월 17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새벽 3시에 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한번 조사해 봤죠, 저희가. 도대체 왜 영장이 기각되냐? 그래서 그랬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경찰은 울산 경찰청입니다. 네. 그거는 뭐 시시한 뭐 경찰서도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울산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울산지법 그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 기각한 판사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보니까 네. 우리가 소위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향판. 네, 네. 그 판사가 30년 동안 경상도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리고 또 더 웃긴 게 뭐였냐면 그 판사의 과거 판결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도로 순찰원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어요. 네. 그러면서 뺑소니를 친 거죠. 네.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이거 형이 엄청나게 높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과거 전력을 보니까 전과가 십몇 범이고 어, 네. 또 그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1심 법원에서 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 특가법 위반인데도 3년밖에 그렇죠. 안 나왔다고요? 그 말이 안 되죠. 한 명은 사망사고. 네. 한 명은 사망이고 한 명은 네, 신분인간인데 네. 네. 또 죽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도로 순찰원이에요. 네. 그냥 일종의 공무원이죠. 어떻게 보면 막 향판 그래 하면서 예, 지역 토 예, 세력들하고 예. 또 그런 연관이 예, 그렇죠.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거는 뭐야? 근데 그건 제 1심이고요. 네, 네. 제 2심. 네. 제 2심 재판이 벌어졌어요. 네. 검사는 당연히 항소하죠. 네. 형이 너무 낮으니까. 네. 근데 제2심 재판에 재판장이 누구냐면 송가빈 영장 기각시킨 사람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판결 내렸냐면요. 1심의 형이 무겁다 그러면서 6개월 깎았어요. 오히려 3년에서 더 깎았 2년 6월. 아,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 좀 문제 삼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을 형을 깎아 주냐고. 네, 네. 근데 바로 그 판사가 이번에 그 KOK 최상위 모집자 송가병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기각시킨 그 판사고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태죠. 네, 네. KOK 그 자체는 코인 사기인가요, 그것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코인 사기죠.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 토큰이야 토큰. 그거는 뭐냐면 그 KOK에 투자하면 토큰을 KOK 토큰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K문화 컨텐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좀 부실해요. 근데 토큰은 반응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토큰을 가지고 K문화 콘텐츠를 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떤 지역에서 토큰을 반응했어요. 뭐 버스 타라고. 네. 근데 버스가 하루에 한 대도 안 다녀. 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 이게. 네.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토큰을 가져오니까 구매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 차 다니는데 토큰을 갖다가 뭐 한 뭐 엄청나게 반응한 거죠. 네. 네. 뭐 자기들은 실제 이렇게 발행했고 실제 있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형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근데 피해 네. 이거 사조에 육박하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참 웃긴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한다고는 백화점에 물건이 한 1조도 안 되는데 사조 상품권 발행하는 네. 거 똑같은 건데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금융 사기를 당하는 게 다들 이제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사기꾼들이 정치 이런 정관계 이쪽과 치밀하게 짜가지고 판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의 그 사기 피해를 당한 본인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당연히.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아시 세븐인가요? 그것도 대학 다단계인데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주범들은 뭐 10년 이상 중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거 가진 게 뭐냐 했더니 상표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사람 돈을 빌리면서 아, 우리 상표권이 아시세븐의 그 일본 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뭐 몇천억 뭐 몇천억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건 뭐 일본에 뭐 어디 뭐 편의점에 납품하는 그런 거 갖다가 한다고 그걸 핑계를 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보면은 한 5년 되나요? 강남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 그 노인 부부가 앉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아줌마 한 40대 후반 되는 그분한테 모든 돈을 다 빌려준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안 주니까 이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뻔한 거짓말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음 주에 바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냐, 뭐,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분들한테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하루에 그 투자 금액이 1%를 준다고 했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 전 재산 아 이거 생활비가 없는데 3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30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전 재산이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앞에서 이제 그걸 빼먹고 말로만 이제 계속 때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됐으면 했더니 2년이 지났다 하더라고요. 네. 2년 동안 그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사기 예방 이걸 하려 하는 어떤 방법은 그런 요령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뭐죠? 아까 상표권 사기?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게 뭐냐면 그 MBI 사기예요. 네. MBI는 뭐냐면 광고권이 있다고 거짓말 쳐서 사기친 거거든요. 이것도. 그 상표권, 광고권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기인데 근데 사람 물론 뭐 황당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믿지 않으니까 소위 설명회장에 데려가요. 네, 설명회장에 데려가면 앞에서 강사들이 굉장히 사탕발림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게다가 또 유명인사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들은요. 또 이제 맛보기식으로 처음엔 이윤을 줘. 맛보기식으로. 맞습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주고, 네. 사람들이 막 속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건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면 대기업이 미리 다 싹쓸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소위 이 사기 예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물론 뭐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써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대규모 다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뭐 홍보라든가 뭐 계몽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있죠.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강남역에서 서른역까지 다단계 사무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네. 다 알아요. 그 정도 같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 한번 나올 만하거든요. 잘한다 그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정치인들 그 압수수색할 그 역량 가지고 거기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면 아마 좋은 빌딩을 다 다단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 그렇죠. 건가요? 예. 강남 대로변에 있는 빌딩. 예,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검찰 능력 같은 건 충분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에 네. 들어갈 역량 같은 일부를 갖다 그쪽에 투입한다 그러면 아마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 50% 넘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예, 실질적으로는 검찰권을 지금 쓸데없이 지금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 네. 그러면 네. 개인 입장에서 이걸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어떤 주의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해 요령을 뭐 하나만 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갑자기 정치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딱 내세우면서 네. 아 안심하고 네. 안심하고 투자해라 막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일단 속는다고요. 네. 응? 속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레파토리는 유명한 정치인 인사를 많이 딱 내세웁니다. 그런데 네. 그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현대가 물건 광고하는데 정치인들 내세워서 광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딱 보면 알죠. 네. 물건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재무제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재무제표 좀 보여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는 항상 재무제표 보여달라 그러면 뭐 지금 뭐 왜 해외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재무제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 있잖아요. 뭐요? 뭔 놈의 설명회가 그렇게 많고 뭔 놈의 야유회가 그렇게 많아. 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야유회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설명이 야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럼 의심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설명회를 막 데려가. 그럼 계속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그거 갖고도 부족하니까 우리 잠을 자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또 야유회를 가요. 네. 또 수련회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딱 보면 우리가 사귄지 일단은 딱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 너무 많이 내세운다. 네. 그리고 재무제표 보여줄 생각도 네. 안 해. 네. 그리고 또 수시로 설명해 수시로 야유회다.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보는 것이 네. 뭐 99.9%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금융 사기를 당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융 사기 당했다 그랬으면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고소부터 해야 돼. 고소부터. 그렇죠. 근데 항상 그 모집책들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아마 네, 중간에 네. 뭐 자금이 약간 경색돼서 그럴 거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냐면은 또 검찰을 들먹거려요. 거기도 역시. 네. 아 검찰이 우리를 탄압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별의별 네, 얘기를 네. 다 해요. 근데 그런데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단은 자기한테 소개한 모의처부터 일단 고발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사기 사건은 이거는 분명히 뒤에 네. 엄청난 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피해자들이 피해자 연대라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공동으로 기자회견하고 공동으로 고발도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네. 않으면 또 덥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피해자들이 항상 가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검찰 수사 똑바로 해라. 네. 경찰 수사 똑바로 해라. 항상 그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갖다 항상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달랑 꼭 고발장만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렇죠. 그냥 덮어버려야 네. 해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그 금융피해자연대에 있는 단체들 물론 뭐 100% 해결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들이 서로 뭉쳐서 네. 검찰하고 경찰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감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다 덮습니다. 네. 특히 뭐 I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뒤에는 누구예요? 뭐 경대수 의원이나 변홍전 의원이 알려졌을 리도 없겠고 이원 의원이 유죄 판결 받았을 리도 없어요. 네.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검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내가 아는 무슨 뭐 그 의원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고 또 내가 아는 정관이호 변호사가 있어. 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나서서 그걸 뭐 폭로하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검찰은 네. 덥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부실 수사가 검찰이 뭐 역는 수사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우리 피해자로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검사, 덮는 검사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그 집회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딱 두 마디 있어요. 첫 번째, 검찰이 주범이다. 검찰을 박살내자. 또 두 번째는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을 박살내자. 네. 이거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경험해 갖고. 네.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은 뭐 지금은 뭐 뭘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기꾼 이전에 그걸 그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왔던 검찰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법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금융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예. 변호사님 이쪽에 피해자 단체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될까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좀 이런 식으로. 금융 사기 없는 세상이라는 네. 그 소식지도 일단 그 발간했어요. 그래서 금융 피해자 연대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인터넷에 이제, 금융 피해자 연대 예 금융 피해자 연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아무나 다 받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기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30조 정도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뭐 우리 단체는 주로 이제 그 뭐 주로 같이 투자하는 것이. 1조 이상 그 피해를 본 그 사기 사건 네. 주로 그쪽을 갖다가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 인베스트 피해자들이 저희 쪽하고 좀 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단체만 가지고는 너무 그 역량 부족하기 때문에 1조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그 사기 사건만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이건 적어도 이 정부에서 뭐 사기 예방 위한 교육을 하던가 아니면 뭐 아니면 검찰이나 그 뭐예요 어디예요 그 뭐랄까 경찰청에다가 네. 뭐 대형 사기 사건 전담범 아니면 사기 사건 전담반이라 그래서 뭐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만들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그냥 사기를 당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거의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시민 단체가 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뭔가 사기 예방을 위한 그 예산을 지원하고 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상담이나 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 대통령실 의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좀 줄여갖고 그것 좀 만들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저번에 뭐 주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국수본의 그 특별수사 본부 설치를 주장하시던데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MBI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지금 8만이고 피해액이 5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집책이 제가 봐도 1,000명은 넘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모집책들을 수사를 갖다 하는데 뭐 뭐야 경북, 경남, 뭐 전라, 뭐 강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다 찢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한쪽에서는 기소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무혐의가 돼요. 무혐의가 돼요. 네. 결과가 달라지는. 근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 단체예요. 그렇죠. 네. 범죄 단체에 준해 갖고 통합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직 범죄로 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뛰어날 때는 모르는데 한 번에 딱 합쳐놓는다 그러면 그게 조직 체계도가 그려지고 범죄 수법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더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발하면 뭐 전국 각지로 찢어 놓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질 못해요. 왜냐하면 전체 윤곽이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죄부 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국 통합수사본부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KOK 같은 사건도 있어요. 그거는 피해자가 뭐 90만이고 피해액이 4조인데 지금 담당하는 데가 울산검찰청이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울산검찰청에 있는 검사 총력동원해도 수사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전국통합수사본부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KOK에 있는 1,000명 정도 되는 그 모집책들을 다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MBI 사기나 KOK 사기나 이거 진짜 검사가 수사할 용의가 있는 건지 경찰이 수사할 용의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는 게 그런 사건들은 전국통합수사본부에서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민석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사회에나 사기는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갑자기 뭐 사기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민생 범죄 척결에 힘쓰겠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도 사기는 줄지 않았고 지금 1년에 평균 30조 원 정도의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줄이려고 그러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피해자들이 고발장 딱 갖다 내고 그래버리면요. 전국으로 찢어버리던가 아니면 울산 같은 데 보내갖고 사건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사기친 놈들은 오히려 더 힘을 얻어요. 아, 우리가 사기쳐도 그냥 사건 다 찢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보내면서 수사를 갖다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돈벌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오히려 사기꾼들을 더 사기친다고요. 사기꾼 공화국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기꾼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뭐 민생범죄 해결한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통합수사본부 세워서 제대로 수사하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기가 뭐 1년에 그 피해액이 30조인데 사기를 갖다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일단 세우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사기 예방 예산도 좀 책정해 주시고 또 사기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네.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재판부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저희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피해자들이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강남역에서 서른역까지 행진할 생각입니다. 네. 행진하면서 우리가 주장할 게 있어요. 제발 저기 있는 다단계 사무실 압수수색 좀 해라. 그 정치인들한테 사용할 그 수사 인력이 10분의 1만 가져도 그 다단계 사기 많이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런 것이 바로 범죄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민생을 위하는 길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상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이민석 변호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법 시대는 대규모 지방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법 시대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